그런 관리가 있다 보니까 공부에 더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아, 미친 관리였던 것 같아요. 2022학년도 강한교육 윈터스쿨 예비고의 정지연이라고 합니다. 각 과목의 공부 방법을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알고 싶었고 제 공부 역량을 파악을 하는데 고민을 하고 있다가 가족들의 추천으로 강한교육 윈터스쿨에 지원하게 됐습니다. 아, 새벽 깨기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사회랑 과학 같은 경우에는 암기가 주긴 한데 그 암기를 하고 또 며칠 뒤면 까먹는 경향이 있었는데 새벽 깨기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암기도 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면서 까먹지도 잘 않았던 것 같아요. 하루에 여러 과목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저는 그냥 다른 과목으로 넘어가게 돼서 나중에는 미루다 보니까 안 하게 되고 그럼 더 약해지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하루에 한 과목만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그 내용만 하면서 깊고 정확하게 마스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새벽 깨기였던 것 같아요. 사회과학은 암기가 주인데 제가 암기를 하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그에 비해 결과가 좋지 않았었는데 매일매일 사회과학을 풀다 보니까 암기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암기가 되면서 또 까먹지도 잘 않게 되었던 것 같아요. 아, 미친 관리였던 것 같아요. 제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주임 선생님들이 다 감시를 하시고 확인을 하시는 걸 보고 아, 내가 여기서 되게 쓸데없는 행동을 절대 할 수 없겠구나 하면서 공부에만 더 매진을 했던 것 같아요. 저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특히 국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평소에는 국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작심삼일처럼 문제집 한 권도 다 못 풀었었는데 강제적으로라도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점수도 처음과 끝에 비교했을 때 확 차이가 나더라고요. 그 부분에서 저도 만족을 하고 부모님도 같이 만족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사실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. 저희 강의실에도 거의 5분에 한 번씩 오시면서 확인을 해주시니까 아무래도 더 많이 오시게 되고 그러면서 더 관리도 좋아졌던 것 같아요. 정말 빡셌습니다. 저는 할만했던 것 같아요. 첫 주차에는 대화를 갑자기 이렇게 단절시키니까 정말 첫 주차에는 엄마랑 전화하면서 나 미칠 것 같다 라고 말을 많이 했었는데 2주차, 3주차 되다 보니까 대화를 하지 않음으로써 옆에 친구들이 무슨 행동을 하든 전혀 신경이 안 쓰이고 신경이 쓰여도 어차피 말이 불가능하니까 나중에 가서는 거의 무시하게 되더라고요, 친구들의 행동을. 제가 하는 일에도 더 집중을 많이 하니까 집중력도 더 많이 향상됐던 것 같아요. 공부 시간에 대한 저의 관점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. 과학교육 윈터스쿨 하기 전에는 진짜 크게 마음을 먹고 독서실을 가서 하루 종일 있어도 살까 말까였는데 윈터스쿨을 하고 나서는 7시간 정도는 내가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걸 제 스스로 봤을 때 아, 나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느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앉아있는 습관 기르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. 매일매일 한 14시간 정도는 학원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일요일에는 또 자습을 하면서 계속 공부를 혼자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장시간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앉아있는 힘 기르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.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많은데 실천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작심삼일 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강한교육에 오다 보면 어쨌든 한 달간은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계속 진행이 되니까 그걸 토대로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습관 기르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공부 방법을 잘 알려주고 꾸준히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점검도 계속을 해주시고 저희 관리를 열심히 해주시다 보니까 실천하는 데까지 물론 힘들겠지만 그 실천을 하고 이 학원에 버티다 보면은 습관을 들이면서 고등학교도 잘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필요할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제 동생 같은 경우에는 약간 습관 형성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여기서 습관 기르는데 정말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. 그래서 습관을 기르고 싶은 동생들이 많은데 와서 한 번쯤 이런 커리큘럼의 경험에서 얻어가는 것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.
한 달 동안 윈터스쿨을 하면서 여러 면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. 강한 교육에서 공부한 바를 토대로 열심히 고등학교 생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2022년 강한 교육 파이팅! 파이팅! 굿! 아우, 너무 좋습니다.